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망권세 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려 가시는 그런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질 않았어요.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이 감추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도 참 바요나 시모나,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느냐,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고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감추시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이 비밀들을 아주 과감하게 이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지, 증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사실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재판장에 서가지고 증언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증언자가 되시고 증인을 용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건데, 여러분 그 인포메이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당신에게만큼은 얘기를 해준다, 이게 비밀이야, 꼭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 아무개가 얘기를 하는데 비밀이야, 지켜야 돼, 그 사람, 그 얘기를 전해드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야, 지켜야 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말은 전파가 됐어요.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거는 딱 내가 이 사실을 알고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정말 보안을 지켜줘야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자녀들이 빗나가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엄마랑 약속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나의 약점을 가려주길 바랬는데 엄마가 친정집에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이 아이의 그 오줌 싼 거,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잠자다가 뭐 실수해가지고 뭐 저지르는 일들을 다 외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걸 이 아이가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아요. 어머니, 내 잘못이나 약점을 감춰주고 막 눈물을 닦아주고 이러는 어머니는 너무 귀하게 보는데, 내 약점을 그냥 막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해버린다, 이거는 뭐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부간에도 그래요. 이제 아이고 우리 남편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여러분 이 얘기를 남편이 들으면요 그냥 정이 확 만정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요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속은 깔끔한 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아이고 살아봐 살아봐,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가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건요,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비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것을 예레미야 333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외는 말씀이겠지만은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시작.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 되지만 이게 그냥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아주 그냥 막 산이 떠나가리라고 떠나갈 정도로 크게 부르짖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응답하신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와 그분만의 또 나만의 정보 이런 것이 비밀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새나가게 되고 기밀이 누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비밀이 없어. 그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비밀이 없다니 어떻게 사람 비밀이 없어요. 나는 다 오픈하고 살아요. 난 비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어야지 어떻게 비밀이 없어요. 예? 부부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정 가서는 다 뭐 얘기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스러운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비밀을 이제 공유하는 사이는 아주 친한 친구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그 아주 다정한 그런 사이를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적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적행위. 이적행위가 뭡니까? 원수를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적에게 비밀을 다 털어놔버렸어요. 여러분 스파이가 뭡니까? 스파이가. 그러니까 아군의 비밀을 적군에게 다 누설해버리면 그게 스파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간첩행위라고 하는 것도 이게 비밀을 다 털어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비밀을 좀 전해주잖아요. 이건 절대 비밀이야. 비밀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얘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비밀을 알려면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대화인데 이 대화는 자,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님, 그럴 때는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비천한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종의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를 받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관계가 참 중요한데 무슨 관계죠? 세 번째 관계는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으로 모신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행복을 얻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일할 때는 내가 싹스를 받는 거예요.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되면 뭐예요?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고 또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면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신랑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인격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다스리는 관계입니다. 명령의 관계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관계가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호받는 관계고 돌봄의 관계고 유업을 받는 관계예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만나면 1대1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또 아버지를 그리고 신랑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부 삼아 주시는 것을 연합의 관계다 그러는데 이 연합의 관계를 비밀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종이고 모세도 종이고 다 종이에요. 여호수아도 종이죠. 이사야도 종이죠. 엘리야도 종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셨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가장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고백하는 단계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좀 더 발전이 됐더니 이제 우리를 신랑으로 이제 여기도록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 그러면서 연합의 신비를 말 연합 하나 되는 역사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주님으로 믿을 수도 있고 아버지로 섬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애인처럼 생각을 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성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자, 이 둘을 하나이 되게 하셨다. 연합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원래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교통이고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남자 혼자만의 형상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하셨어요. 이 남자들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드셔서 그러니까 요즘에 매 맞는 남편이 많아지는 이유가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뼈니까요. 뼈하고 흙하고 해봐야 뭐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남녀의 연합이 신비한 결합인데 천국의 즐거움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정말 남편을 생각하면서 참 두근거리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자, 우리가 회사에 가가지고 제 사장과 이렇게 만나면요,
그건 1대1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권위상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내가 자식인데 동등하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1대1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빈부나 또는 학력이나 인물이나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하게 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1대1의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그러니까 남편 앞에 있는 아내는 1대1의 인격적인 아주 존재의 존엄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의 존엄성이 깨질 때는 그 가정은 이름만 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 자, 우리가 대화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결혼식 할 때에 그 주례하는 목사가 무슨 텍스트 교과서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신랑 신부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다음은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이래야 된다, 또 아내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신랑 신부만을 위한 메시지인 줄 알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면서 신랑 신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요, 고린도 7장 3절 4절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일단 결혼하면은 완전히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제가 이 넥타이를 이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좋아한다고 한 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 사모님이 저 칼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떨 때 안 하면 집안의 평화가 깨지니까 제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는 말씀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또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무를 다하고 또 존경함으로써 우리 관계를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합하기를 서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33절에 보니까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경외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육체가 연합됐다고 해도 그래도 그게 연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견고하게 결합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비밀. 여러분 그저 아주 쉬운 비밀로 생각했는데 이게 큰 비밀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회사에서도 모든 종업원들이 다 공유하는 게 아니고, 자, 회장, 사장, 뭐, 이런, 뭐, 예? 무슨 부장, 이런 급들만 이렇게 공유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장군들만 공유하는 비밀이 있고, 영관급까지 공유하는 비밀이 있고, 쫄병들도 다 공유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그 비밀이죠. 그래서 이 부부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자, 신랑이 머리고 신부가 몸이다. 그랬으니까요. 우리 신랑과 신부는 하나예요. 그 어떤 것도 잘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신비가 우리 인간 창조에서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그 다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고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설립하신 기관이에요. 이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이 사탄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보면요. 거기 또 비밀이 있어요. 자,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네. 불법의 비밀은 뭐냐? 사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불법의 비밀이 지금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장 7절에 보면은 이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는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비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사명을 맡았고 비밀을 맡은 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비밀을,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고 어디 가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뭔가를 이렇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에 대사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갑니까? 대통령의 밀서를 받다든지 아니면 나라의 중요한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여겨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팍 성경에 들어있는데 성경을 보질 않아. 성경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이 너무 많은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공유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갈비뼈에서 만드셨다는 것이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다는 거죠. 이 갈비뼈에서 빼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부부의 관계는 그래서 애정의 관계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빼냈다, 갈비뼈로 옆구리에서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의 의미가 큰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잠들었다는 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자매라는 말은 서로 동의어로 성경에 사용을 많이 했는데, 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시고 거기서 하와를 이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애할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고 하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나 오늘은 그냥 이게 안 되는데 그냥 이게 안 가면 그냥 이렇게 나오세요? 오늘 주일인데 정말 교회 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만날 생각이 너무나 좋고 이래 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연애하는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에요 세월이 점점 이상해져가지고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악처에게 참 남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무나 이 아내가 남편을 많이 두들겨 패가지고 말이에요. 이 남편이 깊은 병이 든 거예요. 이게 요즘 매 맞는 남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없지,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매 맞는 남편들이 많아요. 예, 제가 가정법률 상담소 하시는 분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성중앙교회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병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바로 이렇게 임박한 것을 알고 이제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여보, 이리 가까이 와요. 내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당신 반드시 재혼을 하시오, 그런 거예요. 재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혼을 할 때는 내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그 사람과 결혼을 꼭 해주시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지금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당신이 잘 알지 않소. 그러니 당신이 그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그 사람도 3개월이 못 돼서 나처럼 죽을 터이니 빨리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내가 처음에 연애할 때 심정을 끝까지 갖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보고 싶고 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우리 집사람 얼굴을 그리는 경우가 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일곱 촛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책망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 4대 교회, 두아드레 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칭찬만 받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비밀을 맡은 자는 이 비밀을 잘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밀을 지키면서 그 주신 비밀을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가는데
허이 쟁기를 잡고 가는데 덜컥 뭐가 걸려요. 땅을 헤집고 봤더니 그 속에 보화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숨겨두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하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가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샀겠죠. 자,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다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나도 알고, 그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은 이건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이다 그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화창한 날인데 대통령이 이 LA를 지나간대요. 근데 대통령이 이 다운타운을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얼굴 좀 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주 끔찍한 장면을 본 거예요. 어떤 참 청년이 말이죠, 빌딩 옥상에서 막 총을 장전을 하고 대통령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말이에요. 자,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으니까 내가 이걸 봤다고 그래서 와 저기 저 사람 있다 그렇게 해요? 그건 아주 멍청한 사람이죠. 빨리 조용히 그걸 FBI나 혹은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내가 비밀을 안다고 해서 그냥 막 터뜨려버리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비밀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속에 잘 품었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씩 하나씩 이게 꺼내야 되는 거지 아무데 자나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도 비밀이라 해요. 비밀. 천국은 내가 소유한 거니까 내가 그걸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않고 야, 그 밭에 말이야 보화가 많이 묻혀있어. 그거는 정말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이제, 어디서 좋은, 뭐, 보화를 발견했다든가, 뭐, 어떤 재산을 많이 이루게 될 때는, 여러분, 교회다고도 알리지 마세요. 교회다고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다 여러분의 소유가 된 다음에 교회다 알리세요. 괜히 많이 알렸다가, 그냥 여기저기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자, 성장하면은 남자 여자가 이제 한 몸이 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로 가는 것이 이게 참 신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참으로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 나의 애인으로 그렇게 참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달기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달기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확실해요? 어떻게 달기 먼저죠? 오, 이야. 예, 여러분,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말은, 감론 을박 막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뭐가 종결이 되지 않으면, 에이, 뭐 달기 먼저야, 뭐 계란이 먼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달기 먼저예요. 달기. 그렇잖아요. 달걀 먼저 만드시고, 계란을 낳게 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를 이제, 부화하고 하는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달기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론으로 보면 먼저 이렇게 몸이 있고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 거예요. 자,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그 남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남자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죠. 보통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여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질문하는 대로 그냥 다 정답이 나오니까 별로 질문하고 싶은 생각도 없겠어요. 외부에서 강사 오시면.
자, 우리 남자가 먼저입니다. 남자가 먼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결혼 생활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살다가 다른 목적이 이제 없어지면은 도장 찍으라고 해요. 도장 찍으라고. 예. 여러분, 그거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와의 연합, 부부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연합이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건져서 사셔서 우리 연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일체 신비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아름다운 이 건물을 구입케 하시고 자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주님 크신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